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기적 가운데 큰 기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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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복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한평생 나의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줄 영혼의 보금자리인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그 다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를 잘 만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경 돌립니다. 그 다음의 축복은 교회를 섬기는 축복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는 내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바쳐서 교회를 섬기는 그 귀한 직분을 맡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증조부님이 12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선교사님 들어오셨을 때 처음으로 예수 믿으셨는데 예수 믿고 우리 집은 아주 자자손손 큰 복을 받은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이 손이 귀한 집입니다. 손이 귀한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증조부께서 8대 독자시고 할아버님이 9대 독자신데 할아버님 9남매를 낳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아버님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사남 5녀를 두셨어요. 그리고 사남 5녀 모든 자녀들이 다 주님을 잘 섬겨서 저희 집에 기본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명함을 못 내놓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임직되셔서 78년도 79년도 장로회장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지금 총 같습니다마는 늘 집에 오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가 부흥될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어머님과 늘 나누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의도로 이사 오기 전에 마지막 장애를 저희 집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가졌습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때는 장로회가 아니라 장로 친목회였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화목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 내 분란이 없었습니다. 그저 은혜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야 됩니다. 하나됨의 역사. 할렐루야. 하나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나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나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누고 다투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교회가 싸워서 나눠진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오늘 말씀하시기 빌립보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웃 열을 막론하고 교회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될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도순복음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주년을 맞이하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분열돼서 다투고 나누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나누고 또 다투고 싸움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가리고 세상이 비판을 받아온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면서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전국에 670여 개의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하십시오. 다툼과 나눔은 마귀 역사고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은 성령의 역사이다.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재직으로 임직받는 분들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힘쓰겠습니다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설립사님들이 그 일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두 번째 겸손의 섬김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으면 계급장을 다는 것도 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섬김의 직분. 빌립보서 2장 3절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 할 때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용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늘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길 때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저는 참 복을 많이 받은 것이 제가 지난 9년 동안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단 한 분의 장로님도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없이 다 저를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일을 잘하라고 밀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술 힘이 없어요. 세계 역사 가운데 다섯 명으로 시작해서 78만 명까지 50년 만에 이런 그 큰 주의종인 조용히 목사님의 후임으로 어떻게 감히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50년 동안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아갖고 목사님 서식만 하고 해도 얼굴만 봐도 은혜를 다 받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죠? 저를 허물 많고 부족한데도 늘 감싸주시고 섬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겸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옵니다.
교만은 우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 돼야 되고, 둘째로 겸손히 섬겨야 되고, 셋째로는 충성되어 일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자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자, 부지런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직이 됐으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겨우 마쳐서 오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미리 20, 3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기 바빴던 분들은 이제 재직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배 후에 내가 이 교회에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될 것인가, 처음 온 분 안내하고 길모로 온 분 길 찾아드리고 계단 내려갈 때 나의 말은 부축해 드리고 여러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고,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베트남 갔다 와서 크게 충격받은 것이 있어요. 왜?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3시간 일을 해요. 5시, 6시에 벌써 차가 막 온 길에 매입니다. 우리나라는 9시장에서 다시 땡 하면 싹 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토요일 날까지 일해요, 이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13시간씩 일해요. 그러니 막 쭉쭉쭉쭉 경제력이 뻗어 올라가서 우리 한국이 70년대, 80년대 성장하는 것처럼 베트남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아주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보니까요, 러시아가 그만큼 잘 살게 되는데 한 달 생활비가 400불이래요. 400불. 우리나라가 2000불이 넘는데, 그런데 베트남 벌써 1000불이 넘었어요. 그만큼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딴 거 아니에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하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나아야 합니다. 다른 일보다는 교회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고 겸손히 섬기고 충성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겸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충성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 헌신, 봉사하여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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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 감사하여 충성 헌신 봉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